띵띵띵띵띵띵띵띵 안녕하세요. 경험하는 눈. 안녕하세요. 경험하는 눈 경험주입니다. 오늘 시간을 빚진 자의 최종화입니다. 시간을 빚진 사람의 최종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. 제가 오늘 이제 일을 마지막 일을 하고 그 시간을 빚졌었잖아요. 그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급에서 까였습니다. 그래서 월급에서 까이고 뭐 택스는 따로 안 냈어요. 저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냈다고 하고 뭐 한 달치의 월급을 안 받고 무료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고 그냥 시간을 빚진 거를 월급에서 깠습니다. 근데 이럴 것 같았어요. 그냥 처음부터 그냥 돈에서 까겠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리고 제가 같이 일하는 베트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게 이제 자기 친구 베트남 사람도 여기서 일을 하다가 시간을 그 사람도 빚지고 했을 때 그냥 월급에서 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대충 예상을 하고 있었고 시간을 빚진 자의 최후는 월급에서 까였다. 이걸 우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오늘 예, 최종화는 월급에서 까였답니다. 그리고 그냥 이 영상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어쨌든 나중에 이제 저의 일기처럼 되는 거니까 오늘 하루를 빠르게 얘기해 볼 거예요. 확실히 제가 이직을 많이 해서 그런가 저한테는 항상 그런 다짐이 있습니다. 이직을 할 때 하더라도 일을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내일 일할 것처럼 일하고 그만둬주는 게 뭔가 이 회사에 대한 예의고 그다음에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저희가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냥 끝을 좋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시작과 끝은 좋게 하라는 그 말을 저는 누구한테 들었었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도 마지막이니까 저 오픈도 하고 예, 오픈을 했는데 또 마지막이라서 그런가 점심에 손님들이 많이 오더라고요. 이게 많이 와서 예, 그렇게 바쁘게 런치를 치고 그 다음에 뭐 프렙할 거 같은 거 다 하고 이제 내일 뭐 저랑 일했던 그 제가 짬깨짬깨라고 하면서 욕을 계속 했었지만 어쨌든 그 사람도 아마 일을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딸린 가족도 있고 그 다음에 책임감도 있고 뭐 월급도 많이 받겠고 하여튼 그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만두지 않고 있지만 하여튼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저를 위해서 그냥 제가 끝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 비는 거 최대한 없도록 프랩을 다 하고 아 프랩은 그겁니다. 그냥 전에 영상에 이런 게 있었을까요? 미장 플러스? 그런 말입니다.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뭐를 만들 때 미리 김치볶음밥을 만들려고 하면은 김치를 잘라놓고 밥을 준비하고 뭐 마늘을 있어야 되고 하여튼 양파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해놓으면은 그거를 만들 때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미장 플러스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제가 했죠. 그렇게 쭉쭉쭉 하고 바빴으니까 이제 런치 끝나고서는 원래 스탠미를 먹거든요. 근데 여기는 남자 보스, 여자 보스가 두 명 있어요. 둘이 결혼한 사람인데 남자 보스가 뭐 자기가 런치를 사오겠다 하면서 뭐 오리고기랑 돼지고기랑 하여튼 막 이것저것 엄청 사오더라고요. 평소 같았으면 그냥 오리고기만 샀을 텐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사오는 거 보니까 이제 잘 가라는 그 굿바이 음식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.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굿바이 음식 같은 느낌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 몰랐는데 싱가포르를 나가려고 하면은 캔슬 레터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오늘 일을 그만하고 내일 바로 한국으로 출국을 하기 때문에 그 캔슬 레터를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. 그래서 에이전시 사람이 그 캔슬 레터를 내일 아침에 MOM에 가서 한다고 하는데 MOM이 Ministry of Manpower라고 해가지고 그 일자리 비자를 내주는 비자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거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뭐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인 여자 보스가 와서 그 비행기 값을 줄 테니까 취소하고 우리가 사람 구할 때까지 조금 더 있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제가 어제 그만둔다고 한 것도 아니고 2주에서 3주 제가 12월 5일인가 3일에 말했으니까 한 2주 정도 되네요. 2주 정도 전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건 어쨌든 이쪽 잘못이고 저는 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했거든요. 그리고 뭐 원래 한국에 온다고 했었는데 뭐 쨌대요.
저는 절대 그 사람에 연락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한 것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릅니다. 어쨌든 그렇게 가지고 뭐 더 할 수 있겠냐 했는데 저는 이제 가서 저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저는 내일 가야지 이제 다른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비자 이제 신청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내일 가야 되는 입장이었어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여자 보스한테 말하기 뭐해서 나는 한국 가서 이제 이런저런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여자는 제가 봤을 때 아, 미리 말씀드리면 이 여자는 영어를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다 이해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내일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여자 보스는 사람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에이전시 사람한테 제 비행기표를 보내고 그리고 중간에 뭐 한 시간 쉬러 갔다 오라고 해서 쉬러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디너를 치고 뭐 디너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같이 일하던 애가 뭐 음식을 뭐 이것저것 대충대충 만들어 주더라고요. 어쨌든 그러고서 끝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저는 퇴근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가는 마당에 인사는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다 인사를 했는데 이제 레이디 보스 그 사람이 뭐 월급 시간 빚진 사람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제가 내일 한국에 가면은 다시 안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. 그래가지고 월급 정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잘 가라는 굿바이 술을 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 술을 먹고 그리고 그 사람과 짠을 하고 예 그렇게 끝났습니다.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길다면 긴 3개월이고 짧다면 짧은 3개월인데 저는 이직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.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.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오늘 또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있어요.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.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은 자기가 불합리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구하려는 행동을 한대요. 근데 뭐 자기 합리화하긴 하죠. 버티면 버티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조금 더 괜찮은 데로 가고 싶으니까 어차피 한번 사는 거잖아요. 좀 더 좋은 데로 가고 싶고 조금 더 좋은 경험도 해보고 싶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옮기고 하는 겁니다. 이제 한국에 가면은 제가 영상을 찍을 텐데 예, 지금 겨울이라 굉장히 춥거든요. 그래서 그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. 네, 지금 구독자가 67명이 됐어요, 벌써. 정말 구독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을 봐주셨다면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밤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시간을 빚진 사람은 월급이 까였습니다. 안녕.